안녕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두려워하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 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경고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결과로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의 가족이, 부모님과 자녀들과 저희 집 안이, 저희 자녀들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 일이 저희들의 작은 순종으로, 오늘 하루 되어질 작은 순종으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단지 믿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행위로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친밀감을 저희도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미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땅이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현재 직장일 수도 있고, 저희에게 주신 힘겨운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힘겨운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부모님과 시부모님과의 힘겨운 관계가, 저희가 떠나야 할